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스트래핑이라는 매우 중요한 스킬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배울 오딘이라는 스킬을 배우겠습니다. 오딘. 오딘. 오딘은 토르의 아빠는 아니고, 그렇죠? 오딘은 토르의 아빠는 아니고, 오버래핑 데이터 인퍼런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주가 데이터는, 그렇죠? 주가 데이터는 날마다 관찰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가는 날마다 관찰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네, 한달후 주가를 예측해 달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달후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가가 날마다 있는데 날마다 있는 주가를 다 버리고 한달 간격으로만 데이터를 해서 모델링을 만들면 10년, 1년에 12개밖에 달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데이터를 불러도 120개밖에 안 되잖아요. 모델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 샘플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냥 날마다 추정을 하지. 그렇죠? 데일리 데이터로 추정을 하겠다. 데일리 데이터 추정하는데 오버래핑 시켜서 그러면 한 달이니까. 그렇죠? 위클리 데이터라고 4주씩이니까 요렇게 모델을 만들고 요렇게 추정을 하고 요렇게 추정을 하고 요렇게 추정을 하고 요렇게 추정하면 날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리턴해서 날마다 모델링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막 이렇게 오버래핑 하는 기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시나 스탠다드 에러 계산이 되게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오딘이라는 방법입니다. 오딘. 네. 오딘이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네. 편의상 위클리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Suppose we have weekly data and then aim to estimate a monthly model.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위클리 데이터고 monthly model 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데이터를 4개로 쪼개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셋 1. 1은 뭐냐면 first week next first week예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셋 2는 당연히 second에서 next second week. 네. 그다음에 네. 데이터셋 3는 third week에서 next third 그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셋 4는 뭐 뻔하죠? 네,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편의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편의상. 네, 뭐, 이렇게 하고, date은 그냥 일. 이거는 그냥, 네, 날짜는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예, 날짜는 그냥, 1, 2, 2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을 4개를 쪼갰으니까, 네, 4개를 쪼갰으니까, 쪼갰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여기에도 이런 게 생기겠죠. 근데 이제 숫자들은 다르겠죠, 숫자들은.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들이 생겨요. 뭐가 줄이 안 맞는군요. 근데 이제 여기 숫자가 똑같은데 숫자가 똑같으면 안 되죠, 사실. 야, 네. 많이 났으니까 여기서 가져오고, 네. 얘는 또 여기서 가져오고, 네. 얘는, 아, 얘는 그냥 네버를 두겠습니다. 아, 얘도 그냥, 얘도 뭔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데이터셋에서 다 다를 거예요, 당연히. 네, 당연히 다르죠. 시작하는 날짜가 다르고 끝나는 날짜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버래핑은 없어요. 얘는 첫 번째 위크에서 next first week까지 그 한 달이고, 이번 두 번째 위크에서 다음 두 번째 위크 한 달이니까, 우리 분석 내에서는 얘는 첫 번째 위크에서 다음 한 달이고, 얘는 지난달 첫 번째 위크에서 이번 달첫 번째 위크. 그래서 적어도 at least we do not have overlapping in each data. Albeit overlapping across dataset. 그래서 데이터셋 간에 얘와 얘 간에도 오버래핑이 있죠. First week, next week, second week 간에 포함되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셋 내에서 오버래핑은 서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ODIN은 뭐냐면, ODIN 프로세스는 뭐냐면, 자,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에스티메이트 4 sets of coefficient in each dataset.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추정해요. 이 데이터셋으로 또 모델을 만들어요. 이 데이터셋에서 추정을 해요. 모델은 똑같겠지.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모델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average out the four sets of coefficient. 네, 그러면 하나의 coefficient가 나와요. 네, use the average as your estimate.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가 있는데 한달 후에 모델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일주일 단위 데이터를 다 버리고 한 달로 억지로 바꿀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 데이터를 하오는 거예요. 단 오버래핑이 없지. 이번 주 일주일에 다음 주 일주일, 다음 주에 2주 대 2주, 3주 대 3주에서 네 개의 데이터, 오버래핑이 없는 네 개의 데이터를 소개한 다음에 거기서 통계를 추정해요. 그러면 각각 에스티메이션이 나오죠. 이걸 평균화해요. 이걸 ODIN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4. 당연히 우리 통계 수치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그니피컨스 오브 유어 에스티메이트. 당연히 이 에스티메이션이 추정하게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ODIN 검색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논문이 나와요. 그거 찾아보고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진 않은데. Usually, it is hard. 네, 어려워요. Therefore, I suggest bootstrapping.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스트래핑을 활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부스트랩 하려면 이제 리샘플링을 해요.
자, 리샘플링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리샘플링은,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리샘플링을 뭐냐면, 자, 여기서, 네. 뭐 이렇게 데이터 아이디가 있어요. 리샘플링 할 때는 당연히 리샘플링을 4개의 데이터셋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리샘플링해서 채우고 너는 2번. 네, 그 다음에 했더니 11번. 뭐 이렇게 리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네, 리샘플링에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14번 했더니 또 얘가 나온다. 얘만 하냐? 얘도 해요. 얘도 리샘플링을 해요. 얘는 17번이 나온다. 물론 보통은 맨 마지막 두 줄은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니까. 그다음에 했더니 11번이 나온다. 그래서 5번을 샘플링한다. 네. 그다음에 얘네들도 샘플링을 해요. 똑같은 게또 나올 수 있어. 5번이 또 나왔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리샘플링을 해요. 처음부터 똑같은 게두번 나왔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리샘플링에서 네 개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딘을 또 하면 돼요,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repeat this procedure 10만 번 time. 리샘플 에스티메이트 average out. 이걸 10만 번 해요. 그 다음에 뻔하지. 네. 그 인터벌을 하면 돼요. 네, 그럼 done. 네.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딘, 기억하세요.